자기 경제를 위해서?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러려면 그 캐릭터에 또 왔다라는 거지. 2018년 그 경제 위기 그리고 네. 그때하고 지금 네. 상황이 되는 거죠. 네, 근데 미국은 긴축하고 그렇죠. 중국은 풀고 그런데 그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. 부동산 기업이었잖아요. 근데 아닙니까? 부동산 기업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. 네. 하나도 지금 잘 가는 기업이 없어요. 네.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 뭐죠? 이렇게 막 기대를 때리고 또 옛날처럼 일자리도 많지 않고 네. 지금 엄청난 그 아빠가 소비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. 네. 그래서 돈을 푼 데서 중국이 정말 이제 앞에 부족한 데로 갈 수 있는 다른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이들은 올해 경제 위기가 가장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예. 글로벌 경제 경제 환경도 안 좋고 그렇다고 투자나 고리가 심리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위기가 온다 막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긍정 실물 경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실물 경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밝지는 않아요. 예. 실물 경제는.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. 거꾸로 가는 거 네.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안 교수님